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호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희숙님의 사진을 우선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대 836m 날다. 태극기가 날고, 헬기가 날고, 또 뭐가 날까요?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날고, 가라앉은 기분도 날고. 아, 백운대 가면 가라앉은 기분도 나는. 쉬는 멈춘 바램들도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죽을 듯 힘들어도 끝내 오른 의지에 박수를 처연하게 돌아앉은 온전히 혼자인 뒷모습. 그 시선, 마음 끝은 어딜까? 예, 아주 기분 좋은 곳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죠? 기분 좋은 곳에. 부산은 이런 곳이 없습니다. 이건 서울이죠? 서울 대구인데. 아이고, 나이 드신 분도 올라오셨네요. 아, 하늘 위를 보신 것 같아요. 네, 근사하구만요. 이야. 진짜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혼자서 높은 산에 올라와서 꼭대기에서 뭔가를 보면 세상 만사가 참 하찮아 보이죠? 그죠?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또 그, 정말 하찮은 일에 마음 쓰고, 마음 상하고, 마음 다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아이고, 저희가 어디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대본대 836입니다. 아주 수고로운 촬영을 하셨네요. 이분은 너무 더워가지고 등짝을 다 내보이고, 예, 헬기가 뭐 구조대가 날아다니나요? 예, 아주. 그래서 우리 동네 뒷산을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 이분은 뭐 아주 의상이 아주 가벼운 그런 촬영으로 등산을 하셨네요. 요즘 참 젊은이들의 패션이라는 게참 볼만합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들하고 다르죠? 예전엔 많이 가렸지만 요즘은 노출도 심하고.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되게 당당해서. 통일서원. 조상 대두로 물려받은 조국 강산. 결의도 나라도 하나. 여기에 피와 상으로 한 등이 되어 우리 손으로 통일을 이루어리라. 1975년도군요. 한국 산악회에서 세웠습니다. 8월 15일 날. 이야, 여기에 또한 분이 앉아 계시고, 통일 기원비인 것 같습니다. 우와. 아니, 사실 산에 올라가면 촬영하기 힘들잖아요. 오르는 것만 힘든데, 그 틈에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꿋꿋이 하셨네요. 김희숙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볼거리가 있어요. 산하는 잡지가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산하는 잡지에 일하던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 장비 메고 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죠. 그죠? 참 대단한 일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이분도 김희숙님도 산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산을 찍고 산의 모양 또 산을 거쳐서 보이는 저 시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정화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에서 이렇게 신문 보고 계시네. 뭐예요? 이거 부채입니까? 아, 부채인 것 같아요. 부채 들고 오기도 참 사실은 힘들죠. 산에 올라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담론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산도 한 자리에서 그냥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그 일정한 자리에서 그죠? 오르면서 찍고 내려가면서 찍고 이렇게 하셔서 담론을 조금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사진 정말 신선하고 볼만해요. 기분 좋습니다. 아주 제가 마치 땀을 많이 흘리고 산에 한번 다녀온 듯한 느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숙님. 네. 다음에 이명승님 삼복 도위 중에 전주천 석양, 아, 전주천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석양이 있나 봐요. 아, 석양, 흑백으로 처리하셨네요. 칼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전주천 석양. 석양이 꼽히셨어요, 이분. 석양이 꼽히는 분들 있죠. 뭐, 파도에만 꼽히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파도만 찍어요. 파도만 찍어서 파도만 가지고, 전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석양이 꼽힌다고 이상할 거 없잖아요. 뭔가 섬에 꼽히시는 분들 계세요. 섬만 찍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섬만 찍는 분들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찍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자신도 마음에 들고 자신도 감동 먹고 또그 사진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감동을 먹는다. 그러면 뭐 그것보다 좋은 사진은 없죠.
아니, 본인이 감독 보고 타인이 감독 먹으면 물론 축하한 거 아닙니까? 그죠? 흑백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명규님이 이렇게 예스 본것 같고요. 이거 봅시다. 강아지 한번 지난번에 본것 같은데 한번 더 볼까요? 아이고 귀엽다 여는데 여는 귀엽다 여는 귀엽다 아이 귀엽죠 그죠? 토마스 포토그래프 토마스 아 여와 자세 보세요. 눈을 땡기는 자세가 짱짱합니다. 아빠가 아기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기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처음에 애들 넣으면 애들 참 귀엽죠? 응? 근데 그게 이제 징그럽게 크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김홍희의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사진을 15장을 올리시면, 15장을 올리시면 그 중에 좋은 분의 사진을 골라서 사진 예술에 올려드립니다. 사진 예술 잡지 아시죠? 한국 최고의 사진 잡지. 사진 예술 잡지에 제가 평을 써서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장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이 많은 분들의 사진 예술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